한국 프로야구에서 도루왕 경쟁이 치열합니다. 그중 황성빈이 시즌 첫 도루 실패를 했는데요. 비디오 판독 결과 NC 서우철이 무릎으로 베이스를 막아 주루방해가 선언되어야 하지만 심판은 주자가 들어갈 공간이 남아있기에 주루방해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. 이 판정으로 인해 NC 구단의 무릎길막은 계속되었는데요. 오늘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서우철과 김주원 선수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습관적으로 무릎으로 베이스를 막으며 수비하자 참다 못한 야구팬들이 분노했습니다. 야구팬들은 꼭 선수가 부상당해야 말이 나오는가, KBO가 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젠 대놓고 하고 있다, 비디오 판독이 있어도 오심한 비판실도 문제가 있다, 동업자 정신이 없는 비매너라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야구 전문 뉴스 MLB센터였습니다.